이거 아드님하고 식사를 하고 그다음에 프로나가로 오셨는데 프로는 후보들하고 이렇게 사진을 찍었어요. 그리고 분장실에 있었고 네, 그런 정도의 접촉이어서 아직 연락을 못 받았는데요. 혹시나 해서 네. 여기 구매하고 뭐 마스크를 한 게 난 누구만 몰라가지고 어쩔 수 없이 아니, 지금 설명드릴 말씀하세요. 네. 아니면서도 대통령님께서는 일생을 민족의 미래를 제시해 주셨고 민족에게 평화와 번영이라는 그런 꿈을 심어 주셨습니다. 또 그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셨고요. 지금의 우리가 구조화된 양극화 불평등 또 신냉전이 오고 있는데 우리는 군냉전이라는 분단체제도 아직 제대로 극복을 못해내고 있습니다. 또 한편 선진국 문턱에 올라섰지만 기후위기라는 그런 새로운 도전 앞에 우리가 노력하지 않으면 이 선진국에 올라선 이 나라도 다시 미래 세대가 발목이 잡혀서 미끄러질 수 있는 그런 위기에 있다 할 수 있습니다. 이렇게 늘 미래를 제시하고 민족에게 꿈을 심어주신 대통령님의 철학을 이어받아서 앞으로 5년 우리 한반도가 여러 가지를 극복해낼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앞장서서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 그런 다짐을 드리는 순간이기도 합니다. 대통령님 다시 한번 민족의 미래를 제시해 주시고 꿈을 심어주신 대통령님의 뜻을 이어받도록 하겠습니다. 존경합니다. 사랑합니다. 대통령님 늘 편안하십시오.